창문 열어놓고 밖을 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수완납품 공항에 왔습니다. 수완납품 공항에. 라오스에서 다낭 가는 거는 직항이 잘 없는데 직항을 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 태국까지 와가지고 가는 거는 엄청 번거롭고 송크란이 겹쳐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조금 한 번만 힘든 게 낫지 여러 번 이렇게 태국을 거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태국을 한번 구경한다 셈 치고 오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완납품 공항도 오랜만에 옵니다. 이제 갑니다. 네. 저는 보내주고 지하철 타고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뭐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로 가게 되면 우돈탄이 가는 데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방콕 같은 경우는 목적지하고 유심만 있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혼자서 충분히 찾아갑니다. 좀 편안합니다, 방콕은. 많이 와봐서. 도시가 큰데 그나마 좀 잘 돼 있는 편이라서 힘들지 않습니다. 방콕에서는 우돈탄이 가는 버스가 많이 있네요. 오자마자 버스가 있어서 바로 탔습니다. 그런데 좋은 버스가 아니에요. 누워서 가는 버스가 아니라서 이것도 한 8시간 9시간 가면 힘들 것 같은데. 24시간 만에 우돈탄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4시간 동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공항 갔다가 정신없었네요. 머리가 띵합니다. 지금 8시에 뉴카이로 가는 미니버스 타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타고 가서 거기 라오스 국경을 저녁에도 통과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4시간 돼야 되는 게 맞죠, 국경은. 근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늦게 가봅니다. 저녁 늦게는. 밤에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버스 터미널에서는 버스가 없었어요. 저기 우돈타니에서는. 그러면 센트럴 백화점 앞에 조그만한 봉고차가 다닙니다. 8시에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1시간 정도 오니까 터미널, 농카이 터미널 들렀다가 이쪽으로 와줬어요. 여기도 통과하는 데는 낮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이 조금 적을 뿐입니다.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에는 없습니다. 밤에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국경. 와, 라오스 진짜 덥습니다. 오늘 한 39도 정도 되는데요. 체감 온도는 49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더워요. 그래도 몇 달 있었다고 여기가 덥지만 편안하고 고향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비엔티안에 온 지도 이제 5개월 정도가 다 되어 가네요. 여기 지금 주인 아줌마하고 술 먹고 있어요. 술. 킴마니, do you have a room now? 250 room? How about 350? Yeah. Have? How many Korean in your apartment now? 10 room. Yeah. Around 10? Yeah. Not many.
How many empty room now? Now two room. Only two? Only two. Oh, only two. Many of my subscribers want to stay here. I think because of you. All of them, they said you are beautiful, so they want to stay here. Thank you. Yeah, thank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오늘 친구분도 같이 와 있습니다. 친구분은 선생님, 대학 교수인 것 같은데? 경제학 가르친다고 하니까 대학 교수가 맞아. You are professional. Professor. 아짱. 대학교 교수인 것 같아요. 아, 오늘 골프 쳐가지고 좀 결린다고 하니까 이 파스를 또 갖다 줍니다. 아, 진짜. 요즘 너무 잘해줘요, 내한테. 진짜 잘해줘. 야, 왜 잘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방을 많이 팔아줘서 그런지 잘해줘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즈니스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자꾸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상한 그걸 만드시는데 그런 거 1도 없어요. 1도. 1도 없는데 구독자분들은 이상한 대로 몰아가. 약간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내가 1도 없다 그래도 안 믿어 또. 맞잖아. 안 믿어. 여기 옆에 있는 우리 그 주인 친구인데 짜이하고는 언어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내한테는 라오스 가르쳐 주고 나는 영어 가르쳐 주고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쳤어. 나도 쟤하고 말래요. 마올레오. 마올레오 뭐? 마올레오 뭐? No. 냥. 냥? 오. 여기 한 명만 안 취했어요. 다 마올레오. 쌈콘 마올레오. 바이. 까판. 까판 다이버. 다이. 아, 다이. 마올레오. 네, 네. 오늘 잘 마시고 갑니다. 컵자일 라이. 컵자일 라이 라이. 볶감마이. See you next time. 아, 볶감마이. 아침에 여기서 커피하고 빵 한 조각 먹고 학원으로 갑니다. 먹는 동안 공부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데가 저는 공부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한 1시간 정도 라오스어 공부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제가 다니는 학원입니다. 로뎀 아트 앤 랭귀지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이 이쁩니다. 집 한 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차할 공간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아직 사람들이 안 왔네요. 9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한 8시 반쯤 오니까 아직 다들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발 주머니 같은 이런 가방을 줘서 이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 있습니다. 여기 원장 사모님이 미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림들이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화도 있고요. 추리도 이쁘네요. 이렇게 휴게실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커피 머신도 있고요. 여기 창으로 보이는 요 밖에 정원이 이쁩니다. 학원은 정말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미술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이뻐요. 직접 다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여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학원. 센터가 한 2년? 네. 예, 2년 이제 만 2년이 됐네요. 아, 만 2년 되셨어요? 예, 예,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월, 화, 목, 주 3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초급반 말고도 다 주삼회로 운영되는 거죠? 아니죠. 초급반, 초급과정은 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주 2회 가지고는 부족하고 네네. 하니까 이제 주 3회 네네. 꼭 하셔야 되고 네네. 주 3회 하되 이제 한번 오시면은 하루에 2시간 30분씩 네네. 해서 그렇게 가고 이제 중급반이나 고급반은 네네. 주 2회도 있고 또 주 3회도 있고 그거는 클래스에 따라서 네네. 반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학원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학원비 예, 궁금하죠. 예, 근데 오픈해도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다 비슷비슷한데 네. 학원비가 저희는 한 달에 주 3회 반은 한 달에 60불 네. 두 달 과정해가지고 네. 120불 예, 그리고 또 주 2회를 할 경우는 한 달에 40불 해가지고 두 달 과정 80불 네. 예, 뭐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네. 제가 혼자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조금 공부하다가 여기 확실히 화근에 오니까 네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계속 시키시고 하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게 많이 있고 게을리하기도 좀 그렇죠. 이제 다른 네, 그렇죠. 이제 다른 같이 배우시는 일정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네네네. 네, 아무래도 네. 진짜 원장님 처음에 한 1년 배우면 어느 정도 잘 하실 거라고 했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진짜 1년 배우면 좀 되죠. 하겠는데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4개월 정도 지금 저희가 초급 과정이 4개월인데 네. 16주 4개월만 하면은 라오스에서 생활 언어 뭐 사바이디, 타오다이, 바이사이, 후성네오다이 라오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고 네. 근데 한 1년 가까이 저희 이제 커리큘럼이 저희 센터는 1년 과정인데 1년을 하면은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뗄 수 있어요. 떼면은 중2 레벨 정도 라오스에서 웬만한 뭐 서류도 좀 볼 수 있고 네. 예, 의사소통도 조금 자유스럽게 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전문적인 학습 용어라든지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계속해서 사업을 꾸준히 하실 분들은 자기 이제 그 이후에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집에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단어 공부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서 네. 그렇게 하면은 뭐 라오스 사람들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다 라오스 네 예, 라오스 선생님들이시고 네 선생님이시고 예, 예. 가르칠 때는 언어는 영어로 네 영어로 다 가르치죠. 네. 대신에 영어는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라오스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야 이 귀가 열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라오스어로 설명하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네네. 하고 이제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좀 깝깝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네. 그때 영어로 explain 설명하고 네. 또 넘어가고 대신 이제 초급 과정에 계신 분들은 영어라든지 라오스어로만 수업하니까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좀 나이 들어 오시는 분들, 네네. 50대, 60대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저번 학기부터 네. 제가 직접 좀 들어가기도 하고 한국 선생님 들어가서 일주일에 그건 한 번. 네. 주 3회 중에서 1회는 한국 선생님이 들어가서 네. 같이 팀 티칭을 하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하네요. 네네. 그래서 원장님이 들어오시는 시간이 월요일이시잖아요. 네네. 재밌습니다. 재밌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서로서로 같이 배워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학원 운영은 어느 정도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라오스에서 다 사업하시거나 네. 뭐 하시는 분들이 큰 기업체나 한국의 주재 상사원 외에는 다 어렵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시장도 좁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라오스에서는 한국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사업체를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네. 운영하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라오스 생활 수준에 맞춘다 나를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네네.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힘들고 좀 힘들어요. 네, 라오스 사람처럼 뭐 카오피앙 먹고 퍼 먹고 네, 달라세 가서 네. 뭐 이렇게 사고 그렇게 수준에 맞춰서 생활하겠다 하면은 네네. 생활이 싸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잠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좋은 이제 또 유튜버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다 같이 라오스도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인포메이션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학원 2시간 반 마치고 오면 딱 점심시간 정도 되는데요. 날씨가 와 요즘 진짜 덥습니다. 낮에는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